네, 10분 휴식 시간이 지났네요. 네, 점심때가 가까워서 피곤하거나 지치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지막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뭐랄까 고심해서 잘 담고 싶었는데 많이 제재가 많이 바뀌었던 여러 번까지는 아닌데 제재에 대한 태클이 상당히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딱 제목만 봐도 그렇죠. 비판적이란 많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특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그 미디어 재현과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의 문제, 뭐 사실 혐오의 문제 이런 것까지 포괄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정성과 폭력성도 이제 미디어 재현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두 가지를 소단원 안에 녹여내다 보니까 사실 많이 못 담았어요. 그래서 지금 PPT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얘기들 좀 이거 도대체 고정관념이 도대체 나쁜 건 알겠는데 이게 미디어 이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담았어요. 지금 채팅창에 어떤 책을 참고하면 좋겠냐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미디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접근 역량을 필요하죠. 이게 사실 제가 이걸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저는 독서랑 작문, 특히 작문 쪽 전공자였거든요, 원래. 예,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문법 쪽에 관심이 많아서 문법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비판적 문식성 자체는 뭐 예전부터 관심이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전공자가 아닌 상태에서 뭐 이거를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 공부를 했죠. 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책으로 해결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예능 기획안 짜기 이런 책도 보고요. 예, 예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획안을 쓰지? 혹시 그 안에서 활동 참고할 게 많은 없는가? 뭐 이런 것도 보고 스토리텔링이란 단어가 붙은 모든 논문들을 그냥 다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스스로 분석할 어떤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분석해 놓은 콘텐츠들 이런 거좀 많이 봐서 딱한 권을 추천해 드리면 좋겠는데. 스토리텔링 쪽에서 한 권을,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있죠. 그러니까 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광고,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스토리텔링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판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책은 국내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학자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논문으로 낸 것들은 좀 있죠. 그리고 소개가 저희 책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미디어 스마트라든가 해외 어떤 미디어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교수학습 자료들이 거의 공개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미디어 재현을, 미디어 스마트가 아마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뭐, 신체 재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재현,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수업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사이트 하나 정도. 영어인데, 우리에겐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파파고도 있고요. 네, 구글과 파파고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재현과 고정관념. 일단 미디어 재현의 개념과 고정관념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는 건데, 좀 보겠어요. 미디어 재현,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개념은 미술 선생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미술에도 중요하죠. 미술도 쓰고 뭐다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미디어에서 재현이라고 했을 때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특정 집단, 사회, 경험, 사건, 주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특정한 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단만 나타낸 건 아니고요. 뭐 북한이라는 사회, 그다음에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 뭐 이걸 항쟁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험, 친구들한테 여행 갔다 온 것도 우리가 그걸 말하는 순간 그건 하나의 재현이죠. 예.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 담아낸다라면 내 경험에 대한 재현, 과장되거나 예쁜 모습들만 담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지금 미디어 스마트가 제가 본건 캐나다 건데요. 캐나다 컴이 아니라 그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스마트라는 그게 사이트 이름이 아니고, 아니, 그 기관의 이름이죠, 기관. 네. 네, 재현은 그런 겁니다. 재현 자체가 다룰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고요. 근데 미디어에서, 미디어가 상업적 함축을 가지는 것이라면, 미디어는 그 재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서 이미 갖고 있는 신념과 믿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냐라면,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 벗어나면, 실제가 아니고 부담을 느껴, 인지적으로 처리하는데. 그것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나는 잘 몰랐지만 내재화 된 기준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데올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과 가까울수록 실제한다고 믿고 내가 인지적으로 게을러도 처리하는데 부담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사실 저는 20대 때 프랑스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파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어떤 기법이든 가치관이든 파괴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20대 때막 그걸 보면서 막 해석하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못 보겠더라고요. 예, 지금은 너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많은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막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대중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 미디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것에 살짝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걸 도구적으로 활용한 상태에서, 오락에 치중하거나, 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옆에서 이 스테레오타입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측면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요. 스테레오타입 자체는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예, 뭐, 고정관념, 정형화된 이미지,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그룹이나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경향은 상당히 고정돼 있고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 세계를 단순화시켜서 사고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단순화해야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직업이 교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이제 교사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의 태도가 뭔가 바른 말을 써야 될것 같고, 그쵸? 이렇게 농담 막 틱틱 던지고 하면 안될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지를 내가 결정을 하면서 대화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빠른 처리가 사실은 개인차를 무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견이 되는 것이고, 또 소수자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주류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는 전혀 장애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뭔지 잘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그 미디어에서 형성된, 통해서 맺은 그런 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내가 차별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에서 대하다 보면 그게 차별이 되는. 이게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그걸 알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스테레오타입을 활용하냐면, 도구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도구적으로. 특히나 광고나 코미디. 아까 미혼이라는 그 미혼 광고에서 김지석이라는 사람이 서브. 예, 우리가 서브 조연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모르면 우리가 그 광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든 코미디든 어떤 계급을 상징하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안 남성,
뭐 아니면은 중국 사람, 뭐 어떤 그다음 이슬람,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야지 왜냐하면 되게 짧거든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야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주제로 내세우고 싶진 않았으나 사람들의 갖고 있는 이미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즉각적으로 연결해야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흐름이 빠르게 처리가 되거든 인지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서 너도 나도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거를 깨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을 그린다면 그건 하나의 주제로 구현되겠죠. 그 사람을 주인공, 적어도 뭐 서브 주연 정도로 써서 그 사람의 삶의 디테일을 보여줘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실제로는 비현실적이죠. 당연히 그런 그 안에 어떤 다양한 차이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전형적인 특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디어에서 그 고정관념을 활용하면 현실적이라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이슬람 사람, 우리가 이슬람을 잘 몰라요. 이슬람 사람이 영화에서 이슬람 여성이 히잡을 벗고 케이팝 댄스를 막 치는 되게 발랄하고 경쾌한 여성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판타지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은 현실감, 리얼리티를 구축하는 데 활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그 스테레오타입 자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주류의 시선, 사회의 지배적인 관점을 담아낼 수밖에 없고 특히 뭐 글로벌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국 밖의 세계를 소비하는 매개체로서는 헐리우드 영화가 가장 많이 활용됐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나라 영화, 뭐 이란에서 만든 영화 뭐본 적도 없고 네,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제재를 선정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스테레오타입의 문제와 이것들을 어떤 제재를 넣어야 될까? 아이들이 삶과 되게 가까워야 될 텐데. 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어떤 걸 건드려 줄까? 이렇게 해서 쭉 적어 봤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 봤는데 사실은 다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활동을 하나밖에 못 넣으니까. 뭘 넣을까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한 거죠. 일단 정체성, 내가 어떤 집단으로서 이미 갖고 있는 정체성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걸 넣을까? 아니면은 학생과 청소년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갖게 된 어떤 관심사. 아까 주제도 우리가 재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진학을 한다는 건 뭘까? 성공한 사람, 뭐 좋은 직업이란 무엇일까? 그다음에 청소년의 연애는 대학 갈 때까지 미뤄야 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외모는 개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 예쁘다고 하는 예쁨에 대한 어떤 기준들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뭐, 섹슈얼리티의 문제, 뭐, 이런 걸 다룰까? 아니면은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은 문제를 다룰까? 뭐, 성소수자, 이건 내가 건드릴 수 없어, 교과서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적어봤던 거예요. 예, 선생님들은 해볼 수 있죠, 교실에서. 교과서 안 쓰는 수업에서. 네, 다 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사실 여자 남자 문제는 교실에서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도 아시지만 굉장히 과격해질 수 있는 그런 이슈죠. 왜냐하면 내가 여자고 내가 남자라는 정체성은 매우 확고해요. 우리 사회에서 너는 비장애인이야 이런 말은 별로 안 듣고 살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너는 학교 안 청소년이야 이런 말안 듣고 살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정체성의 문제이지만, 근데 여자 남자는 아이들이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과서에 어설프게 이걸 내가 넣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이 격화된 토론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또 잠깐 좀 이따 다시 따로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뭘 했냐면 요 아시아인을 한국인 아시아인을 갖고 왔어요. 이유는 이제 제가 여기서 네 그룹에서 외 그룹으로 관점이 확장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내가 속한 그룹이 사회적 소수자인 문제를 다뤘을 때 우리가 더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소수자라고 느껴왔지만은 발언의 기회가 없었는데 발언할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수업에서 다뤄준다라면 내가 성소수자면 내가 성소수자로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말은 다수가 성소수자인 그룹 안에서 얘기하는 것. 그게 내 그룹 상태인 거예요. 얘기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속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교실에 장애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소수자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학교밖 성소년은 없겠죠. 여자 남자 다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아시아인이 아닌 경우는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한국인이라는 또는 내가 아시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막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조금 대화가 편안한 주제라는 약간 쉬운 방법을 택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하고 이제 이런 그룹 정체성과 관련된 미디어 재현을 다룰 때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내 그룹에 속한 주제로부터 출발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미디어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청소년. 또는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천방지축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희 그 아이랑 그 게임에서 여성 혐오 문제와 관련된 어떤 강연을 이제 같이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랑 같이 들었는데 그걸 다 듣고 나서 우리 아이가 한 말이 계속 그다음부터 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딩일 때 잼민이라고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 얼마나 혐오를 겪었는지를 엄청 호소하는 거예요. 그 주제는 여성 혐오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 난 여성 혐오 안 해. 난 남자니까 해서 막 거기에 대한 반발을, 전 사실상 그게 조금 걱정했거든, 들으면서. 얘가 남자로서 어떤 반응을 보니까 걱정했는데, 얘가 남자로서 어떤 반응을 전혀 안 보내고, 자기가 초딩 때 겪었던 서름들, 초딩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목소리가 전해지는 순간 방을 나가버리는 상대편. 그 다음에 막 잼민이라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랬던 경험들. 그러니까 그 타인의 소수자로서의 경험이 나의 소수자 경험으로서 이렇게 전이가 온 거죠. 보통 그게 가장 먼저 오는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주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내가, 주류이고, 내가 나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차별의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는 이제 서서히 옮겨가는 이제 그런 단원 구성을 하는 게 좀 안전하죠. 어쨌든 그래서 청소년으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소년이 타자되어 있는 것 성인들에 그래서 뭐 드라마 속에서 여성 청소년들이 노래방 그 편의점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여성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데 걸그룹 댄스 추면서 부르는 뭐 그런 장면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애들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모습들이 외그룹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하게 그려진 그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게 부담이 적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의 소수자 경험을 인정하고 이제 타인의 소수자성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좀 편한. 접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미국의 어떤 다문화주의 교육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인에 대한 재현이 꼭 부정적으로만 그려져 있지는 않아요. 스마트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드 이미지도 있지만 뭐 스마트하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이것은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출연자들에 대한 통계 자료도 많고요. 또 미국에서 그 할리우드라든가 이런 데서 아시아인들의 비율은 통계자료도 많아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쉽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안에서 막 생각 없이 내뱉던 혐오적인 발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무슨 고등학교였지? 네, 어쨌든 그런. 그래서 좀 이런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인종주의에 대한 감수성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제가 선정한 어떤 이 고려 사항들을 선생님들도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자기 민족, 자기 고백적인 이런 왜 우리는 한국을 사랑하는 매력적인 백인을 TV에 만날 수밖에 없는가? 왜 국뽕 채널에는 이들이 등장하는가? 유튜브에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교과서에 보시면 원래는 이런 TV 예능에서 이 백인 출연자, 한국을 사랑하는 백인 출연자들의 모습들은 이들은 주로 이제 뭐 음식에 대한 평가, 그들로부터 인정받은 음식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칭찬, 이런 게 콘텐츠로 돼 있고요. 반면에 이주민,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이야 이런 분들의 콘텐츠는 주로 한국에 와서 자기 생활이 얼마나 더 나아졌고 또그 나라를 방문했더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콘텐츠 자체가 구분되는 게 통계 자료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막연히 느껴왔던 게 실제 하는 거다. 이런 차별과 고정관념의 이용이 실제 하는 거라 좀 느끼게 하는 걸 자료를 넣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는 실제 제가 원래 다문화 고부열전 텍스트를 갖고 왔었는데, 너무 자극적이다. 텍스트 자체가 편견을 조장한다, 뭐 이런 또 문제가 있어서 뺐어요. 텍스트를 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좀 선정하게 하거나, 아이들이 많이 보는 프로 안에서 선정하게 하는 좀 권한을 아이들한테 좀 주면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 산업적 맥락이죠, 이게. 산업 맥락을 좀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산업적이고, 이제 이용자들이 왜 그러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것들을 교재에 담겨 있으니까,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의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와서, 분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이 부각되고 있는가, 무엇은 드러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하면서 탐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를 한두 번째 장으로 넣었는데요. 선정성 문제는, 이 섹슈얼리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성 혐오 문제와 연결되고, 이슈가 복잡해요. 복잡해서 제가, 이 짧은 단원 안에, 몇 개의 발문으로 넣기는 좀 까다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교과서에 기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진 하나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데이트 폭력 관한 것만 이제 살짝 그냥 기사만 넣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폭력성에 대해서 많이 비판이 있어요. 폭력성, 뭐 게임이 너무 폭력적이다. 요즘 한국 영화 조폭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폭력적이니까 보지 말아라. 너무 폭력적이니까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도덕 수업을 하는 게 초점은 아니고요. 이제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아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본다는 전제가 항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선생님도 요즘에 안산, 네, 양궁 선수 사건을 제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네,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를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언론에는 그중에서 그 사건의 어떤 측면이 보도되고 있고, 외신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 사건의 어떤 측면을 또 부각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커뮤니티 여론과 우리나라 언론의 여론과 정치권의 여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계속 질문은 똑같아요. 무엇이 부각되고 있고, 무엇이 배제되고 있고, 왜 그것을 주목하고, 이런 질문이에요, 제 질문은. 그게 비판적, 이제 사건이죠. 이게 한 장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미디어 커뮤니티에서 재현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본 거예요. 그냥 쭉 봤는데, 맥락에 대한, 그쵸, 그 맥락에 대한 가장 큰 기본적인 맥락은 출발이 그거였잖아요. 남혐 언어를 썼다. 뭐 웅행웅, 뭐 오옥오조, 뭐 이런 단어를 썼다 이건데, 썼다라는 말에는 맥락이 다 빠져 있잖아요. 표현만 있지. 왜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전혀 없어요. 커트머리를 했다. 왜 했는지. 예. 네. 편하다. 편해서 했다. 아, 그건 나왔어요. 편해서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온라인에서 혐오 문화가 만들어지는 뭐 이유는 사회 문화적인 경제적인 이유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 미디어 컨텐츠상으로 이제 컨텐츠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누가 어떤 말을 썼다, 또 어떤 식으로 반응했다, 다 언어적인 행위인데 그것을 소통하는 방식을 보면 그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 나이와 관계없어요. 10대든 20대든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그걸 했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려는 노력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막그 저는 이제 그걸 비판하는 커뮤니티를 쭉 따라갔을 때그 말을 아, 왜 언론은 자꾸 쇼컷만 부각시키냐? 우리는 웅행웅이 중요한데 이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마무리됐냐면 알고 봤더니 완산 선수가 소위 말하는 여혐, 일베들의 언어라고 불렸던 그런 말도 썼더라라고 다른 콘텐츠가 이제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아이돌 덕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언어를 배워서 썼다. 뭐 이렇게 일부 뭐 그런 말들이 올라오면서 대충 수그러드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올라온 거 보면 전혀 남을 공격할 의도라든가 비하의 의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컨텐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단어 하나만 떼놓고. 예, 그러니까 맥락과 의도에 대한, 세심한 이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거든요. 예, 돌아오면 이 폭력성의 문제도 같은 문제예요. 예, 물론 이제 폭력성 자체가 얼마만큼 잔인하냐, 시각적으로 주는 우리에게 이제 시각적인 건 항상 감성적인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맥락에서 폭력이 등장하냐. 우리 아저씨에서 그러잖아요. 그 나의 아저씨 보셨나요? 예, 나라도 죽일 수밖에 없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위로의 말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죽이겠다는 뜻인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너가 그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처지를 난 이해해 라는 메시지거든요, 그게. 그런 메시지라면 그게 폭력 뭐 나라도 죽이겠어. 예, 무서운 말인데 우리 무섭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을 어떤 맥락에서 제안한지가 중요한 게 실제로 연구로 많이 밝혀져 왔어요. 그 밝혀져 온게그 가장 뭐랄까 가장 광범위한 네, 연구가 이 1994년에 있었던 이제 텔레비전상의 어떤 폭력들이 미디어 수용자, 당신 이제 수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이 있었던 거예요. 공격을 학습하게 돼서 더 공격적으로 된다. 공격적이진 않지만 자꾸 긁어 놓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공포, 공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되게 취약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체계적 둔감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폭력을 봐도 그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둔감화가 일어날 것이다.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 가지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래서 컨텐츠별로, 이제 그 컨텐츠 안에 스토리라든가, 스토리가 하나의 이제 컨텐츠를 구성하는 그 폭력이라는 행위의 맥락적인 요인인 거죠. 가해자가 너무 매력적이냐, 희생자가 너무 매력적이냐, 폭력은 정당했냐, 정당하지 않았냐, 실제 무기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사실적인 폭력이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언어적인 폭력, 모욕,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폭력을 했더니 돌아오는 혜택이 컸다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처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만큼 그려져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폭력을 희화화시키면서 유머러스한 맥락에서 폭력이 마구 자행되고 있진 않느냐. 뭐 이런 맥락들을 놓고 이제 그 실제로 미친 영향을 이제 했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런 상황을 주고 재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땠냐라고 묻는 자기 보고식 연구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100%도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보니까 자꾸 생생한 폭력을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둔감해지는 것 같더라. 그다음에 희화된 맥락에서 폭력을 쓰면 폭력이 아무렇지 않은 게 돼버리더라. 그때 일산의 그 청소년들 시체놀이 한다면서 목 조르고 했던 거 자기들끼리 노는 거라고 했던데 결국은 폭력으로 처벌됐죠. 그런 놀이의 맥락 아이들이 놀이의 맥락 속에서 그 폭력을 보게 되는가 이제 이런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히려 폭력이 나오더라도 처벌이 있거나 그 폭력이 정당하지 않다고 그리거나 그다음에 피해자의 고통이 뚜렷이 나와 있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감소시킨다. 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위험한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폭력 자체보다 그것이 일어나는 맥락을 봐야 된다. 이제 라고 했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도 이게 일단 조금 한 10년 되기는 했는데요. 뮤직비디오의 폭력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맥락을 드러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짧아서. 짧고 노래 가사와 결합되어서 이 폭력이 그냥 도구적으로 좀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상파 TV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 가족주의 속에서 이 언어폭력이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네, 가해자에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는 것처럼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 그다음에 제가 교과서에 실었던 거는 웹툰을 넣었는데요. 웹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되는 드라마를 같이 비교를 했는데, 웹툰은 제가 웹툰을 사실 잘 모르는데 좀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연구가 너무 연구 결과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2020년 연구인데 그 전에도 좀 있었어요. 이게 보면 내용 이 주인공이 여기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데올로기가 이런 거예요. 일진에도 선한 일진, 악한 일진, 공부 잘하는 일진, 일진의 계층화, 예, 일진의 계층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장면을 희화화한 것도 굉장히 많고, 주인공이 분명히 폭력, 학교 폭력 가해자인데 그 안에 영웅으로 그려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맥락적인 부분에 상당히 문제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웹툰의 또 특징이 이용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웹툰에 또 이렇게 넣는데, 그거 지금 여기 남자가 여자 패면 독자들한테 항의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팰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여성 독자들이 그 웹툰 안에 남자가 여자를 패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여성 독자들도 반응이 이거예요. 왜 남자가 여자를 패? 거든요. 여자도 남자를 패면 안 되죠. 패는 건 자체가 나쁜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작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풍자하려고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용자들이 웹툰을 비판해서 그걸 또 작가가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이 약간 순환 구조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건전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예, 넣었고요. 시간상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프리드로 아까 그 보여줬던 건데, 이제 물론 검사 내전은 상당히 정의를 부르짖는,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처벌도 잘 나오고, 또 언어폭력에 대한 것도 그게 굉장히 고통이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렇지만 또 막 폭력의 가해자를 그냥 세상 나쁜 악인으로 그리는 건 아니고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뭐 이런 사람으로 그리면서 좀 대조적인 면이 있어서 좀 넣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맥락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이 파트는 이제 어떤 점을 부각시켰는지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때 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모델에 보면 이제 제 처음에 이제 접근 역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와 분석, 평가, 그다음에 행동 성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과 끝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제 그것들을 이 3단원으로 넣어서 향유하기라는 걸로 묶었어요. 근데 원래 이 향유는 예,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컨텐츠 선별,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갖고 선별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적었고요. 큐레이션은 아이들에게 좀 노출시킬 만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예, 큐레이션 기능은 지금 뭐 어떤 분야이든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공유해 갈 만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 파트에서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이 뭐 우리가 참여 역량, 뭐 주체적으로 향유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랄까 충분히 소통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좀 이렇게 제가 넣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나열하면서 키워드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해왔던 선구권의 나라에서도 이 참여, 뭐, 그 다음에 뭐 행동과 성찰, 이제 요 부분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사들의 인지도도 높지 않고 수업에 대한 효능감도 높지 않은 걸로 이제 연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분석과 평가는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좀 자신이 없지만 그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는 이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나온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되게 중요한 이제 역량이니까 경험치가 많지 않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걸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뭘 하라는 거냐, 뭐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선생님들께 이걸 하는 거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 어렵고 저는 이제 일단 교과서를 구성할 때 좋은 콘텐츠를 선별해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도 소비자로서 가장 우리가 선별 기능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 그리고 그 콘텐츠가 좋은 건지 아닌지를 좀 판별해 보려고 내가 지식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어떤 뭐 가벼운 참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누군가에게 추천하는 행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좋은 콘텐츠를 추천한다라는 행위가 하나의 참여 행위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추천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잖아요. 예, 뭐 댓글 하나만 달아도 아까 남자가 여자 패는 거 자꾸 놓지 말라니까 네, 여튼 제작자가 아니 작가가 반영했던 것처럼 댓글이라는 행위가 그냥 나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읽거든요. 제작자들이 네, 읽고 그 안에 편향된 것이 있다라면 지적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뭐 참여하는 건 정말 거창한 거긴 한데 거창한 거니까 한번 역할놀이 차원에서 활동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 만들어 보는데 특히 이제 뒤에 제가 패러디를 넣었어요. 패러디. 그러니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뭐랄까 노력을 좀 덜 들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덜 들이면서도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공유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패러디라면 효과는 상당히 큰 네, 그런 거. 또 뭐 밈 비디오, 뭐 소재 공모 참여, 내 영상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그 인터넷이 우리에게 많은 참여를 가져올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가 더 정보라든가 자료에 대한 접근을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정의로워질 것이고 뭐 이런 이제 기대들이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예, 더 상업적이 되고 더 극단화되고 뭐 이런 이제 이 참여가 오히려 양극화, 집단을 극화시키는 그런 성격. 물론 그게 뒤에는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는 얘기는 다 아실 테고요. 이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이 참여는 열심히 많이 하는 참여가 아니라 내가 왜 참여하는지 목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 했잖아요. 미디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주류의 관점을 재생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거는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다면 내가 하는 거는 좀 거기에 좀 맞설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뭐 카운터 댓글, 카운트 인게이지먼트 뭐 이런 뭐 카운터란 말을 갖고 이제 대항 이런 말을 쓰잖아요. 대항이라는 말이 막 대단한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뭐 간단한 창작물을 만들더라도 흉내 내기 그냥 기성 유튜버들이 하는 거 따라서 해보고 이건 아이들이 동물적으로 잘 알아요. 이게 돈이 되고. 그들이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들고 이런 거 아이들 굉장히 잘 알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많이 받아요. 뭐 이런 거 좀 넣어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요. 이 관심 끌기의 상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애들이 동물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관심을 어느 정도 끌면서 전략적으로 끌면서도 뭔가 기존의 잘못된 관습 또 들려지지 않는 목소리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게 하는 거 네, 그게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참여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그 특히 요 단원에서 제 소단원에서 보면은 그게 되게 많을 거예요. 평가표가 되게 많을 거예요. 평가 준 거. 제가 평가 준 거가 3개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좋은 게임을 판단해 보자. 좋은 콘텐츠의 요건이 뭐자. 그다음에 콘텐츠 평가서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막 이렇게 줄 거를 준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를 이준 거가 사실은 사고를 해봐야 되는 질문들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 자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하실 때는 이걸 주고 이걸 이거에 맞춰서 한번 평가해봐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예, 준 거를 완전히 무에서 만들면 힘들어요. 이거를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시고 이게 이준 거들이 괜찮니? 너희가 봤을 때 타당한지 같이 점검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특히 저는 지금 제가 게임 콘텐츠에 막 캐릭터 묘사가 건전한가, 이 건전한 인간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건 되게 얼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되게 건조한 언어죠. 예. 이거를 좀 아이들의 언어로 좀 바꿔서 기준을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제 선생님이 뭐 캐릭터 문제는 많잖아요, 게임에서.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건전한 인간관계가 뭐에,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생각이 뭔것 같아? 게임 안에서 어떤 관계들이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어? 그 안에서 뭔가 대화하거나 그 게임 채팅창이나 오디오가 지원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채팅창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서 또 소통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또 이용의 방식들이 저도 잘 모르지만 다양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알죠, 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불편했던 거, 그 안에 소통하는 게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잼민이라고 중학교 아이들은 잼민이 아주 네, 아마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아이들과 같이 좀 해보면 이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 만드는 동안 애들은 계속 자기 게임을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고 글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요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넣었던 거고요. 이 마지막은 이게 교과서를 저희가 만들 때 약간 모듈식을 생각했어요. 전체를 꼭다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내가 필요한 만큼만 떼서 가르칠 수 있도록 좀 해보자라고 해서 특히 2, 3단원은 2, 하나, 3 약간 독립적으로 좀 각각 할수 있게 좀 해놨고요. 4단원은 이 제작소과 관련해서 일부만 갖고 올수 있어요. 그리고 1단원은 앞에 도입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내가 갖고 와서 요 정도로 아이들이 미디어나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요만큼만 있으면 될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갖고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21차시 수업으로 내가 수업을 한다라면 이렇게 2단원 중심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볼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사례로서 잠깐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런 사이트 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추가 자료요. 제가 이 강의 한 10장 정도를 조금 더 넣기는 했죠. 뒷부분만 조금, 이렇게 정보적으로 많이 추가된 건 없어요. 네. 아, 네네. 어저께 보내드린 거에서 제가 한 10장 정도, 활동이 미리 노출되면 안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예, 사진 자료들, 이런 거, 교과서 자료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아, 학생들요? 저는 뭐 주로 지금은 대학생들이고, 그래도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연계 수업이 있어서 항상 1년에 하나 정도씩은 해요. 작년에는 뉴스 리터러시 갖고 했었고, 고등학생들, 원래 지금 아까 전에 보여줬던 나도 미디어 비평가는 이제 세종시 공동교육과정으로 고등학생들하고 또 하려고 하는 거군데, 아, 제가 그 얘기를 빠뜨렸네요. 아까 그, 이런 거할때 학생들하고 토론할 때 이게 격화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사실, 몇몇을 자료를, 그러니까 외국 사례죠. 외국에서 인종 문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인종 문제, 젠더 문제 되게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에서 토론해야 되는가를 사회과 교육 중심으로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주로 사례 보고들이죠. 이렇게 했더니 괜찮더라. 뭐 이런 문제가 있더라. 뭐 이런 사례 보고들이 있는데 기본 전제는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 뭐 되게 뻔한 얘기예요. 관계 형성.
저 선생님은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다라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 네. 그거는 그 선생님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조건인 것 같아요. 디폴트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예상되는 격화될 거라는 걸 서로가 다 공감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규칙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같이 만들어 보고, 완전히 극단적인 것을 감정적으로 내뱉지 않는 한 어떤 견해든 다 수용될 수 있어야 돼요. 예. 수용됐을 때, 수용할 때, 네 말이 옳아가 아니라, 너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되, 그 대신 이제 학생이 어떤 비아냥이라든가, 조롱조라든가, 이런 거를 참여하는 건 수업 규칙으로 미리 예, 정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 그 다음에 아까 단원 구성할 때, 이제 심리적 부담이 적은 것부터 이제 많은 것,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 선생님 주도적으로만 자료가 나가게 하지 말고 학생들이 자기 관심사에서 다양한 것들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다른 관점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 다른 관점에 스스로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테크닉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질문 놓친 거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다시 교환해도. 네, 이렇게 종료해도 될까요? 시간은 다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자료는 뭐 공유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는 또 뉴스랑 이 정보 리터러시 쪽에서 또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또 같이 이게 약간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약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모듈이니까 또 선생님들 수업 구성의 요 차이를 또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